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많았어요. 제 앞에 7, 8명 정도 되는 아주머니들이 줄을 서 계셨고 전 멀리 뒤쪽에 있었습니다. 그때 웬 할아버지가 아주머니들을 밀치고 맨 앞으로 가서 서서군요. 아, 할아버지 너무하시네. 뭐? 뭐? 내가 내 발로 섰는데 뭐? 아니에요. 혼자 말한 거예요. 다음부터 조심해 인마. 어? 할아버지는 막무가내셨어요. 전 쫄아서 입을 닫았어요. 쫄았어. 그런데 지하철이 도착해서 문이 열렸는데 원래 다른 사람이 내린 다음에 타잖아요. 할아버지는 막무가내셨어요. 10명 이상 내리는데 내리고 있는데 비켜! 비켜! 내가 먼저 탈 거야. 비켜! 비키라고! 진상 할아버지는 노약자석에 앉으려는 할머니를 밀치고 냅다 앉아버렸어요. 어머, 할아버지 너무하시네. 아니 그러게, 아까 그 여자 다리치기라도 했어봐. 어떡할 거야. 할아버지는 보청기를 새롭게 쉬었는지 또 들으시곤 뭐? 지금 뭐라고 한 거요? 내가 새치기라도 했단 말이야? 에이, 벼락 맞을 옆에니들.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까지 하셨고 그때 옆에 있던 백살은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백살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황천길 갈 때도 새치기에서 나보다 먼저 가라 임마.